국토교통부는 벤츠, 현대차, 기아, 혼다, 포드, 폭스바겐, 닛산, 볼보, BMW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01개 차종 47만 8,371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329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이 실시된다. 또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 303회택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 판매 이전 포함는 비상통신 시스템 이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충돌로 인해 통신장치의 전원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경우 차량의 위치 정보가 벤츠 비상센터로 잘못 전송되어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MG GLC 63 3회택 등 2개 차종 256대는 스타트 모터의 전원 공급 배선이 모터 본체와의 간섭으로 배선이 마모되고 이로 인해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2303회택 등 153개 차종은 3월 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AMG GLC 63 3회택 등 2개 차종은 2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투싼, 휠, 스팅어, CK 2개 차종 18만 9,974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태켜,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한 혼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2,799대는 앞쪽 구동축에 장착되어 있는 다이나믹 댐퍼의 접착제 불량으로 구동축과 다이나믹 댐퍼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 사이로 염분 성분이 스며들 경우 구동축이 부식되어 파손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포드 세일즈 서비스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콘티넨탈 1775대는 변속기 제어장치 커넥터 및 변속기 제어장치와 엔진 변속기관 연결 배선 커넥터의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분이 유입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폭스바겐 코리아 수입, 판매한 아테온 2.0 TDI 3회택 등 2개 차종 922대는 보조 연료 탱크 내 흡입제트 펌프가 기울진 상태로 장착되어 대기판의 연료 표시가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연료량보다 많게 표시되고 이로 인해 운전자가 잔류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 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이 실시된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40270대는 브레이크 제어 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 제어 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이 실시되고 끝으로 BMW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 판매 이전 포함 한 BMW 520i 등 7개 차종 145대는 뒤쪽 구동축의 강도 부족으로 주행 중. 한편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